앞서 프리알지브라에 이어서 이번에 챕터 1입니다. Solving Linear Equati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지난 챕터 0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충분히 했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챕터부터는 문장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구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글신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One Step Equation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식인데, 그러면 4x-16은 -4이다. 요걸 어떻게 x를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표현이, 서로 두 개의 표현이 같다라는 거죠. 그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참이 될 수 있도록 x를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하나의 진술문이잖아요. 이 진술문이 참이 되도록 x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저것 끼워 넣어보면 되는 거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뭐뭐도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4를 넣어보니까 맞네, 되네, 따라서 x는 4구나. 이게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원 스텝 이퀘이션즈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데, 일단 좌측에 보면은 숫자가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7이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을 대주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그러면 딱 떨어져서 x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한 번만에 해결되니까 원스톱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7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7을 대주고, 그죠?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대준 겁니다. 그리고 x가 있는 쪽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9를 대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을 대줘서 값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빼기 문제죠. x 마이너스 5가 될 경우, 그죠? 이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플러스를 대줍니다.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플러스 5를 대줘서 어쨌거나 좌측편에 있는 다른 건 다 날려버리고 x만 남겨놓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또 방식입니다. 예로 나와있죠.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일 때는 빼기를 해주고, 빼기일 때는 더하기를 해주고, 곱하기일 때는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그 4x 이퀄 20이다. 그러면은 양쪽을 다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x는 5, 그래서 x 하나만 남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x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그럼 x가 5가 됐을 때 이 진술문 4x 이끌어는 20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true, 참이 된단 말이죠.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누기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x가 5로 나누어졌을 때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이 경우에는 곱해주는 겁니다. 나누기 문제는 또 곱해주는 거죠. 뭘 곱해주느냐 하니까 5. 5로 나눴으니까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5라고 딱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연습 문제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씩 나와 있죠. 또한 알지브라라고 하는 것은 코직 알트, 라틴어로서는 코직 알트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싱에 대한 연구. 그렇죠? 싱. 이 싱이 현재 우리가 variable,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싱 원래 존재라는 의미죠. 근데 이 x를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왜 변수라고 하느냐 하니까 x의 값은 변할 수가 있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 될 수가 있는데, 이 진술문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은 하나만 있죠. 마이너스 1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변수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또 미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숫자라는 거죠. 모르고 있는 숫자니까 그걸 밝히는 것이 이런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